제가 뒤에 한 명. 있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한 명씩. 자, 자. 이쪽 태영이. 자, 준비하시고 준비. 예? 채. 자. 자, 빨리 밀치세요. 여러분 웃음 참기 게임이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아니 둘이 사귀세요? 어. 어, 지민. 둘이 사귀세요? 어. 어, 지민. 정국이와 손잡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네요. Oh, okay. So Jimin says he's gonna be looking at the ocean with 정국. 그럼 정국 씨도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희 형과 네. 같이 서울 구경을 하고 있네요. Oh, okay. So he's going to he's gonna go on a trip with his brother too. So 지민이 불쌍해. 나 지금 지민이 표정. 진정한 여유가 생긴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정국이야 단둘이 여행을. 아, 왜 정국이랑 같이? 네? 자, 정국이를 굉장히 귀여워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다른 라디오에서도 정국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랜만에 찍. 정국 오랜만에 우리 저거 같이 찍는다. 정이 너랑 사 같이 찍고 싶었어. 정국 요즘 왜 이렇게 네가 좋지?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에 정국이가 너무 좋아서 고민인데. 지민 씨가 좋아하는 방탄의 황금 막내 정국 씨. 아 네. 어 그렇게 좋아요? 지민 씨? 아유,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귀엽더라고요. 아 막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남자 좋아하는 거야. 너는 안 좋아해요? 아 그래. 정국아? 정국아? 어? 지민이 형은요. 근데 성격이 되게 착한 거예요. 먹을 것도 진짜 잘 찾고, 눈웃음이 굉장히 이쁩니다. 팀에서 유일하게 이 없는 매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이런 분의 성격을 가진 그런 지민이 형을 알아봅시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제 생일은 알았어요. 제 생일 때는 작년 제 생일 때는 그런 거라서 생일선물 보다가 호핀이 안 됐었고 그냥 다가오는 생일선물 저와 정기 생일이 이제 다가온 건데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추가한 생일도 있었고 태양 생일, 진영 생일, 호석 생일 다 있었는데 왜 지민에게만 선물 생일선물 줬을까? 이거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 저도 근데 그 선물에 뭐냐 반면 현장에 있었어요 같이. On the other side, so when your tears roll down your pillow like a river,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When you're screaming, but they only hear you whisper, I'll be there for you. But you gotta be there for me too. Around the world and back again. Hope you're waiting at the end. Pillow like a river,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When you're scared, but you gotta be there for me too. I'll be there for you.
that for me too. Boy, I'm holding on to something. Won't let go of you for nothing. I'm running, running, just to keep my hands on you. 여러분, 막내가 행복사입니다. 네, 요즘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제대로? 아니, 아미 분들. 네, 네. 여러분, 행복하게. 지민 씨를 좀 행복하게 하는 건 뭐인지 아미 말고 당연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아, 지민 상노. 아, 지민 상노 쓰기나 모노 모시에 듣고 다 써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걸 알려달라. 어, 그렇죠. 옆에 있는 멤버의 좋아하는 점을 알려주세요. 지민이에 대해서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지민이 형의 좋은 점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뻔뻔함 좋죠. 뻔뻔하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뻔뻔한 편인가? 어떤 면에서 뻔뻔한 거예요? 되게 안 뻔뻔한데. 지금 이렇게 뻔뻔한. 오, 그럴듯합니다. 요즘 많이 뻔뻔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아, 그 그거밖에 없나요? 저한테 잘해줍니다. 중요한 거 갑자기?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중요한 거 자기한테 잘한다는 거 중요한 거. 그러면 자기한테 안 잘해준다. 지금 슈가 형 없으니까 슈가 형 오늘 울 거 같아? 오죠. 아, 울 거 같냐고. 울 거 같냐고요? 어. 왜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봐? 슈가 형 울 거 같아. 울지 않을까요? 빨리 제 눈으로 그 아미 밤이 채워진 그 장면을 빨리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 예. 네. 얼마나 보고 싶어? 진짜 심장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려요? BPM 한 850 정도. BPM 850이야? 네. 사람 속도 그게? 아,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죠. 알았어. 저는 그 중. 야, 중마 빨리 꺼. 아이,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아, 제가 정국이도 오고 싶었대요. 오늘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얼굴 비추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실래요? 혼자서 이제? 아, 진영도 여기 다시 오고 싶었는데 오늘도 이제 연령자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래 아마추어 같이 프로잖아. 예상 못했어? 네. 그럴 수 있지. 너가 어떻게? 응?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있다. 아, 그래서 원래 인사만 하고 갈 생각이었어? 그죠. 아, 그래, 몰랐지. 근데? 사랑해. 컸죠. 이제 사제 쓰기 형 가도 될까? 아, 네, 가도 돼요. 알았어. 들어가시고요. 아, 여러분 내가 좋은 시간. 잘했습니다, 정우 씨. 예. 좋은 거. 왜 옷 개놓은 거예요, 왜요? 잘 개놨네. 저 제 옷을 가져갈게요. 예. 들어가시고요. 네, 여러분. 네, 내일 점심쯤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네, 여러분, 제가 뭐. 원래는 정국이랑 지민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 혼자 하려고 왔어. 여러분, 지민이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지민이는 걔는 지금 정국이랑 놀고 있어요. 제가 멤버방에 내 방 올 사람 라고 보냈어요. 과연 지민이가 오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정국이가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지민이를 지금 둘이 놀고 있나 봐요. 본인의 삶에서 네. 기적 같은 일. 네네. 기적 같은 일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 오늘 뭔가 왠지 정국 씨가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얘기해볼까요?
감사할까요?